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요즘 대부분 TV는 스마트 TV가 보급되어 통신사 IPTV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스마트 TV와 IPTV의 보급으로 TV를 통해 큰 화면으로 시청하는 일도 이젠 일상에 가까워진 모습이죠. 오늘은 이렇게 TV로 유튜브 시청하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모바일 기기 혹은 PC를 통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집에서 작은 화면이 아닌 큰 화면의 TV를 이용하여 보는 경우도 이젠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에 사용한 TV는 LG전자의 65인치 LED TV고요. IPTV는 OLED TV 및 기가진이 3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 자체 기능으로 보는 환경인데요. TV 리모컨을 통해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 로그인을 통해 PC나 모바일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TV의 경우 리모컨을 마우스처럼 활용이 가능해서 선택이나 입력에 대해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니야, 유튜브 켜줘. 다음은 IPTV 기가진이 사용 시의 환경입니다. OLED TV의 유튜브 서비스의 경우 인터페이스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리모컨의 기능 지원 차이로 인해 커서 이동, 검색어 입력 등 기본적인 위치 조작도 어렵고요.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물론 기가진이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처음부터 검색을 말로 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음성인식 기능이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조금씩 틀리게 인식하는 데다가 검색된 영상 중에서 골라보려고 해도 역시나 리모컨 조작법이 불편하죠. 영상 재생 시 웹브라우저와 같은 느낌으로 된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이나 화질 변경을 위해 따로 조정해줘야 하고요. 최대 화면 품질이 720p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살짝 의문이 듭니다. 삼성 핸드폰을 사용 중이시라면 삼성의 스마트뷰 기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단 핸드폰과 TV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 중일 때에 가능한 기능이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기능은 모바일의 화면을 그대로 TV에 미러링 시켜주는 기능으로
익숙하고 편하게 조작하며 시청이 가능한 기능이 되죠. 비슷한 느낌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 이용 중에 TV로 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마찬가지 형태로 TV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플레이어를 닫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 해지까지 해주셔야 다시 TV가 돌아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TV를 이용해 TV를 유튜브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일상화된 기능들이라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자체야 알고 있지만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각 기능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이나 기능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특히 현재의 IPTV 방식의 유튜브 이용은 매우 불편하다 보니까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는데 과연 언제나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고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궁금해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